차량은 사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일 거예요. 미션하고 엔진을 동시에 같이.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오늘 차량은 X5 270 바디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라면은 지금은 G 바디가 있고 그 전에 F 바디가 있고 그 전에 E 바디니까 좀 시간이 오래된 차량이죠. 그래서 지금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는 요 N07 엔진. 요 차량은 전에부터 저희 매장에서 업소란다. 저희 매장에서 계속 메인터넌스 관리를 받았었던 차량인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엔진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엔진 소리가 타이밍 체인 소리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나 봐요. 제가 영상에서 이 타이밍 체인 소리를 워낙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타이밍 체인이 늘어났다 그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실 수 있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빵. 자, 영상에서는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악셀을 밟을 때 꾸럭꾸럭꾸럭꾸럭 하면서 소음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초기 시동 걸고 나서는 시동 소리가 엔진이 구르지 않고 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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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작게나마 계속 소리가 났었고 특히 악셀링 할 때 소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셀을 밟았다가 딱 놓는 순간 착착착착착착착. 그 소리 참고하시고 또 동일한 소리가 나면 꼭 내 차를 부탁해 지점으로 전화를 주세요. 작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소리가 나서 입고가 되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체인이 진짜 늘어난 소리예요. 막 악셀을 밟으면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떠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인을 상부 커버를 열어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놀고 있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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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진짜 체인이 안 넘어간 게 용할 정도의 체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었으면 엔진이 박살이 나는 거죠. 사실 밸브를 때리고 로커암도 깨지고 해서 정말 수리비가 2배 이상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이신지라 길에서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안 되신다고 이제 미리 작업을 하자고 맡기셨는데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수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뜯어보자고. 긴장의 순간. 와,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놀아요. 이거 완전 이게 그냥 뭐 허당이잖아.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이거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체인 텐셔너가 앞으로 진짜 많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가이드레일 이게 많이 먹었어. 이것도 얘도 엄청 먹었어. 지금 이게 가이드레일이 정상적인 마모는 여기가 되는데 얘 여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원래 체인 텐셔너를 이렇게 밀거든? 얘 거의 끝으로 밀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모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스프로켓도 지금 보면 이빨이 상당히 달아있는 건데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프로켓이 다른 거는 우리가 장갑으로 이렇게 했을 때 꺼끌꺼끌하면 다른 거야 이게. 근데 새 부품은 이게 안 걸리거든. 부드럽게 가고 장갑 털레기가 붙으면 다른 거야. 닳기 시작한 거고 얘 못 쓰는 거지. 체인이 늘어나는 건 요거 유격이거든. 요거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유격이 있어. 여기 요 라인 보면 이제 놀잖아 이거. 이렇게 놀면 여기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지. 이제 이 하나하나의 유격이 다 합쳐지면 큰 유격이 되는 거지. 엔진 오일이 뭐 아예 차 쓰는데 지장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구멍에 오일이 다 들어가서 윤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일들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얘네들이 체인이 수명이 다 되는 거지. 이 홀 하나하나가 다 유막이라는 거야. 엔진 오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 텐셔너를 보면 여기가 오일 라인이에요. 이 구멍이 오일이 들어가서 장력을 맞춰주는 건데 그러니까 오일이 안 좋으면 장력도 보장할 수 없는 거지. 타이밍이 체인으로 되어 있는 차들은 특히 더 오일 관리 잘해야 돼. 터보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엔진 오일이 뭐 교환할 때가 주기가 기네 짧네 그런 거 갖고 따질 시간에 그냥 한번 갈아. 그냥 묻지 말고 갈아야지 엔진이 수명이 길어져요. 진짜. 물론 이거는 제작사의 어떤 설계 미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일 갈아도 체인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차들은 오일 관리되면 체인이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댐퍼도 이 크랙이 엄청 많은데? 크랙이 있을 때도 됐지 사실. 댐퍼도 갈아야 되고 상부 플랜지 플라스틱이 이미 열화가 돼서 안에가 다 이렇게 불긋불긋해졌어요. 조만간 터질 뻔했어. 벨트랑 요 베어링 같이 교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진공호수들 다 갈아줘야 되고 진공호수는 정품이 제일 좋아요. 정품이 애프터 제품 쓰면 이런 데 살짝 쓸려가지고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프터마켓 제품이 있는데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아예 정품 써요. 비싸도 1m에 3만원인가 하지? 네 비싸요. 1m에 3만원인가 하는데 그냥 정품 쓰는 게 맞아요. 정비 업소마다 비싸고 싸고는 이런 부품을 비싼 부품을 쓰느냐 싼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실제로 작업하면 가격 맞춰줄 수 있는데 우리 진공호수 그냥 튜닝용 진공호수 갖다 꽂고 제일 싼 부품 쓰면 되지 뭐 부품값에서 빠지는 거지. 그러면 손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힘들지. 완전 세번만 들어놨어요. 완전 세번만 들어놨어요. 아 이거 EGR 파이프인데 덩어리 긁어냈고 세척기로 좀 깨끗하게 세척하는데 좀 진짜 깨끗한데요? 네 원래 이 색깔입니다. 네 원래 이 색깔입니다. 이게 진짜 연장으로 만든 거잖아. 수저가 아니라. 네. 깨끗이 닦으면 한번 올 수 있지 뭐. 네.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한번 이걸로. 네? 아, 저녁에 짜장 못 먹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아예 이탈도 되는데 이탈도 이탈인데 일단 센 거잖아.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빠질 것 같아. 아, 예. 이거 빠지면 경고등이 들어올 거고 이게 엔진 작업을 이렇게 체인 작업을 해놓고 얘가 문제가 돼서 한두 달 후에 문제가 돼서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차주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엔진 수리하면서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환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환할 거면 괜히 딱 퍼냈네? 네. 쾌감을 위해서. 일단 애프터 제품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네. 있으면 애프터로 교환을 하고 정품밖에 없다라고 하면 정품이 이게 한 100 150 정도 했던 것 같아. 아, 네. 정품이 밖에 없다 그러면 차주분한테 물어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아. 제 방보다 열심히 닦고 있어요, 지금. 딱 봐도 길이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요? 많이 늘어났네. 꺾이는 거 보면 각도가 새것도 먼지가 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세척 싹 해서 장착해줘야죠. 보시는 눈이 많으니까 손이 덜덜덜덜해요. 선생님이 요면 잘 세척해주라 하셔가지고요.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게 EGR 밸브가 주행 조건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배기가스를 재순환 시켜주거든요. 근데 한 번씩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영역에서 열린 채로 멈춰버린 거예요. 닫혀야 될 때 안 닫혀주니까 배기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배기가스가 들어가 버리면 차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밸브 교환 진행할게요. 앞뒤로 움직임 없고 얘는 누설 없이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네, 위에는 이제 가스켓이 얹힐 자리니까요. 이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또 세면 안 되잖아요. 청소 일단 깨끗하게 해서 가스켓을 반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수저로 열심히 팠는데 결국은 신품으로, 이게 여기 플랩이 잘 망가져서 애프터 제품이 있으면 그냥 신품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품은 너무 비싸고. 다 했네. 내가 없어도 잘 사네. 이젠 은퇴해야겠다. 인젝터는 내부에 카본이 좀 많이 껴가지고 제가 남양주 매장에서 그 팀만 좀 청소를 하고서 재세팅을 해놨어요. 작업을 하면서 이제 DPF 클리닝하고 지금 전체 라인 진공호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진공호수가 이제 오래되고 열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 삭아서 막 갈라지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깔끔해요. 결정 올리겠습니다. 약간만 더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걸어봐. 오, 엔진 소리 좋은데? 오, 굿이야. 엔진 컨디션이 좋은가 봐. 내가 이젝터 했어. 은혜에서 한 거야. 감사합니다. 투아렉이 훨씬 더 어렵거든? 네.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렵대. 이게요? 긴장해서. 보시는 눈이 많으니까 손이 덜덜덜덜해요. 내가 말했잖아, 사장님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 응? 내가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 잘 봐봐. 두두두두두두두 끝! 됐지? 나는 안 돼. 누굴 옆에다 가르쳐주기에는 나봐, 내가 할게. 오일팬 교체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망치가 사장님 젊으셨을 때부터 사용하셨을 것 같은 귀한 망치인 것 같아요. 조심히 써야겠어요. 부러질 수 있으니까.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연식에 비해서 차의 엔진 소리도 좋고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차량 상태를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차 느낌 좋네. 국가속을 한번 해보면 오우씨 토크감 30D인데도 토크감이 굉장히 좋네. 하체 잡소리 하나 없네. 이 정도면 탈만하지 않아? 30만 킬로가 거의 다 됐는데도 관리만 잘 되면 참 좋은 차인데. 시운전하면서 그 전에 이제 차량 상태 체인 소리 나기 전에 그거 외에 다른 부분 하체라든지 그런 이상이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운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미션 컨디션도 그렇고 엔진 컨디션도 좋고 아마 타이밍이 늘어나서 전에 출력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체인이 늘어나면 그 캠샤프트 타이밍이 약간 지각 타이밍을 보이기 때문에 출력이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장력 체인이 신품에 들어가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전부 다 출력은 훨씬 더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나는 상태라 저희가 시운전을 미리 해볼 수는 없었거든요. 달리다가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돌아가서 누설 누유 있는 부분들 더블 체크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냉시동 시의 상태 보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볼트를 빼내면 볼트는 고압펌프에 걸려있으니까 얘를 밀고 나오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프리를 딱 빼는 거야. 일단 풀로 원리랑 똑같이 풀러. 그리고 얘는 임팩으로 확 풀러. 네네. 풀러에 올리니까 풀러. 라임.